지 통합 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문선생님 질문 한번 이어서 한번 나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족요양이라서 근무를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만 하는 근로자들이 있어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죠. 이분들한테도 고휴일에 대해서 1.5배, 2.5배 임금을 줘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들도 고휴일이 적용이 되나요? 연차도 적용이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로기준법상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우리가 있는데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한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휴가, 그리고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휴일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필요가 없고 물론 광수 공휴일이 다른 근로자한테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돼요. 근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휴일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그날 휴일인데 나와서 일을 하더라도 50% 가산 수당 안 줘도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연차도 지급 안 되니까 연차 휴가 부여할 필요도 없고 그죠? 당연히 수당도 지급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퇴직금 규정도 적용이 없습니다. 퇴직금 규정을 적용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할 필요도 없지만 근데 또 유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분 뭐냐면 어떤 주는 15시간 예, 예, 예. 이상하고 어떤 주는 15시간 미만 네, 네. 반복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 형이 1시간 반은 아니지만 실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꽤 많아요. 네. 그럴 경우에 퇴직금 지급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들어와요. 네, 네, 맞아요. 지금 지급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네. 지급한다면 어떻게 지급해야 될지 네,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노동부의 유권에서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초단시간 15시간 미만을 이게 그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그런 근로자일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끊어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를 끊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그 4주, 그 1주 평균 15시간이니까 4주면 60시간이겠죠. 그렇죠. 4주가 60시간 넘게 되면 퇴직금 산정하는 기간을 포함하고 4주가 60시간, 1시간도 미만일 경우에 59시간일 경우에는 그 통째로 날려요. 그렇죠? 예. 그리고 4주 평균 60시간 이상 되는 주만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 반을 했어도 그 중에서 4주씩을 나눠서 그렇죠. 60시간 예, 이상 이상이냐 아니냐 60시간 예. 이상 되게 되면 4주를 올리고 예, 예, 예. 60시간 미만이 4주를 없애버리고 예, 예. 그렇게 해서 4주 단위로 일단 퇴직금 산정 4주 단위라는 건 그 60시간 이상이니까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기간을 모아서 1년은 52주라고 해요. 예, 예, 예. 그게 52주가 되게 되면 퇴직금 지급하고 52주가 미달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해서 초단시간 근로자 15시간 일주 15시간을 이상 또 미만을 또 반복하는 그런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그런 방식으로 지급하면 됩니다.